안녕하세요, 달파파입니다. 오늘은 바다탐험 대 옥토넛 물놀이 색칠 푹 준비해봤어요. 예스24에서 구입했고요. 정가는 9,000원인데 10% 할인받아서 8,100원에 구입했습니다. 저는 물놀이 펜은 안 쓸 거라 뜯어만 놨는데 이거 집에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데 어디에 쓸지 고민되네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바다탐험대 옥토넛 물놀이 색칠북도 게임이 없어서 영상이 정말 짧아질 줄 알았는데 다행히 여러분들이 물놀이 색칠북 도구를 많이 추천해 주시다 보니까 나름 알차게 준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 물놀이 색칠북 시작하기 전에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솜! 은 없어서 화장솜하고 얼음으로 색칠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멀티 커튼 팝 죄송합니다. 5겹 화장솜인데요. 솜은 아니지만 5겹으로 되어 있어서 솜하고 거의 비슷한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어요. 다음으로 얼음. 집에 얼음 그 깍 같은 게 없어서 그냥 얼음통 자체로 얼려봤는데 와우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이게 통 자체로 얼리다 보니까 얼음들이 우두두두 떨어져서 치우느라 고생 좀 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럴 줄 알았지 하면서 혼나지 않길 바래요. 만약 저처럼 얼음을 사용하실 거라면 이렇게 큰 그릇과 걸레를 준비해서 얼음이 이리저리 튀는 사태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와우, 얼음 크고 두껍게 꽁꽁 잘 얼었죠? 첫 번째 물놀이 색칠북은 탐험선 A를 타고 있는 바나클 대장 콰지 페이소였는데요. 얼음이 점점 녹을 것 같아서 얼음으로 먼저 색칠해봤어요. 원래 생각했던 건 이렇게 큰 얼음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이기는 한데 손이 굉장히 시렵더라고요. 손 시려. 손이 너무 시려워서 그래 얼음을 좀 쪼개서 색칠하면 분명히 덜 시려울 거야 해서 숟가락으로 쾅쾅 내리 찍었는데 전혀 부셔지지 않더라고요. 내 손. 우여곡절 끝에 얼음으로 물놀이 색칠을 끝내봤는데요. 얼음은 사용해보니까 색칠은 잘 되긴 하는데 꼼꼼히 칠하기는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최대의 단점은 물이 너무 책상에 많이 떨어져서 한번 하고 나면 걸레로 물을 닦아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화장솜으로 물놀이 색칠을 해봤어요. 물에 담궈놨다가 물놀이 색칠북에 촥! 던져줬는데 오! 이거 시작부터 느낌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와우! 굉장히 빨리 색칠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물티슈가 1등이긴 하지만 이 화장솜이 한 2등? 3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화장솜이 재사용이 가능할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세 번째도 화장솜을 이용해서 색칠해봤는데요. 올! 휴지는 한 번 쓰면 다 찢어지고 해서 다시 쓸 수 없었는데 화장솜은 두 번, 세 번 가능하더라고요. 이 녀석 참 마음에 드는군. 화장솜은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이 얼음은 어찌 사용해야 하는 거지? 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솔직히 얼음 사이즈가 좀 작았으면
녹으면서 샤샤샤 문질러줬으면 잘 될 것 같긴 했는데 제 얼음은 너무 커서 그냥 도장처럼 찍어봤어요. 중간에 손으로 부셔볼까? 라는 어린 반푸너치도 없는 생각도 했는데 나름 도장처럼 찍는 방식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얼음은 물바다를 남긴다는, 그래서 걸레질은 필수였어요. 제가 막 손도 시렵고 하다 보니까 이때가 마지막인 줄 알고 얼음으로 할까? 화장솜으로 할까? 라면서 어느 걸로 할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딩동댕동! 했는데 얼음이 골라졌더라고요. 괜찮아요. 그냥 뭐 동상 한번 걸리면 되죠. 는 농담이고 손이 좀 시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얼음을 추천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꼼꼼히는 됐는데 그래도 손은 좀 시렵더라고요. 역시나 얼음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물바다를 남겨주었는데요. 여러분, 얼음은 엄마 아빠의 화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바닥에 물이 떨어져도 좀 괜찮다 하는 곳에서만 사용하시길 추천하겠습니다. 카페트, 이불, 절대 안 돼요. 저는 이제 와 끝났다 하면서 여러분, 저는 오늘 준비한 바다 탐험대 옥토넛 물놀이 색칠부에서 이 그림들이 마음에 들었어요 하면서 물이 말라가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헐, 색칠하지 않은 페이지가 있더라고요. 왠지 너무 빨리 끝났다 했어요. 마지막 아이템으로는 화장솜 다시 한번 꺼내들었는데요. 뭔가 팩하는 것처럼 화장솜을 찹찹찹 찹찹 붙여주고 싶었는데 여러 개를 쓰기에는 좀 낭비하는 느낌이라 한 겹 한 겹 떼어서 찹찹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너무 얇으면 찹찹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뭉쳐서 칠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짜로 바다탐험대 옥토넛 물놀이 색칠부 끝내봤는데요. 화장솜은 그냥 2위 주고 얼음은 다음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몇 위 줄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는 칫솔 써보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대박! 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할게요. 오늘 준비한 바다탐험대 옥토넛 물놀이 색칠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또!